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아직 5월인데요 지금 파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통들을 물에 빠뜨려서 제가 통도 하나 건져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등어를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두고 가셨어요. 손질거리 싹 하신 분이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상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거 바짝 마르면 괜찮을 것 같아갖고, 예, 제가 이렇게 널어놨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갖고 가시든가, 아니면 마르면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상하는 냄새가 날라고 했었는데, 제가 바닷물로 싹 씻어서요, 이렇게 널어놓았습니다. 요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가져가실게요. 자, 여기서 파도가 이렇게 높게 와서요, 한 세 마리 정도 여기다 놓고 씻고 있는데, 세 마리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몇 마리 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33 마리 정도를, 제가 세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자, 여기선 30 마리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마리는 옆 파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도가 많이, 아까는 아침에 오전은 괜찮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한 1시간 전에는 괜찮았는데 자, 낚시할 만한 곳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등어는 이쪽에서 타 유튜브님께서는 잘 잡아 올리시네요. 근데 이쪽으로는 아직 고등어가 많이 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을 건져 드린 분은 8마리를 잡으셨대요. 근데 몽땅 잊어버릴 뻔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건져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통을, 고기통을 제가 여기서 건져드렸습니다. 어디 가셨네 그분. 자, 일단은 저는 총무동으로 갈 것입니다. 총무동으로 아니면 동명항으로 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가는 건 제 마음이니까 제 마음대로 갈 겁니다. 동명항에 가든지 총우동에 가든지 제 마음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등어 말려놓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가져갈지. 혹시 다음에 오시면 이거 물로 싹 헹궈서 말려놓은 거니까 오늘 내일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상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형님도 요 파도에서 지금 재산을 잃고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먹이통하고요. 형님 먹이통하고 뭐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먹이 담는 그릇. 예, 먹이 담는 그릇하고 여기 그래도 제일 높은 바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파도가 여기를 넘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야, 형님 나도 내가 들어왔어. 마음도 잊어먹었어. 예? 마음도 잊어먹었다. 아, 마음도 잊어버리고요. 물건도 잊어버리고. 자, 여기, 그래서 총무동으로 가신답니다. 저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학공차 한 마리가 파도에 밀려 들어온 것 같아서, 자,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물이 뜨거우니까 지금 이렇게 저거 한 것 같아요. 요걸 살려주고 가겠습니다. 형님, 됐습니다. 빨리, 저기. 자, 원래 여기 있던 놈인데 집었는데 그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바다에 던져 놓았습니다. 자, 여기는 물이 좀 차니까, 시원하니까 들어가면 정신 차려서 바다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던져줬습니다. 잘 넘어왔어. 자, 살아서 큰 고기가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어디 갔나? 자,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이제 시원한 곳에 갔으니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파도가 높아서 쓸쓸히 퇴장하는 패잔병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자리가 없어서 이게 패잔병으로 후퇴. 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리에서 연금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연금정에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은 영금정의 조항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금정 주위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오늘도 파도가 예, 좀 있습니다. 올해는 예, 자리가 없어서 예,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뭐 물론 제가 낚시하는 건 아니지만 고기는 저 오리가 좀 나오는데 좀 자리가 뒤져봤습니다. 자, 여기 누구의 낚시인지 모르겠지만 탑꽁치가 물려갖고 나오고 있네요. 자,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자, 옆에 사장님도 낚싯대가 좀 휘었는데 아, 빈 낚싯대가 올라왔네요. 사장님 좀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셔도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좀, 예, 금방 오신 것 같아요. 네. 예, 금방 오셨는데도 많이 잡으셨네요. 여기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이고, 이게 제대로 보였나? 다시 한 번, 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 히트. 아, 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합공체가 올라왔습니다. 자, 비교적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잡으신 사장님 또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젊은 사장님. 아, 예, 전개이를 잡으셨군요. 뭐 전개이도 잡고 합공치도 잡고 때에 따라서 고등어 나오면 고등어도 잡고. 아, 예, 여기서도 올라오는군요. 자, 이쪽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엔 합공치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합공치가 올라와 주었네요. 자, 같은 일행이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영금정입니다. 영금정 큰 바위입니다. 아, 옆에 사장님도 히트. 아, 그러나 빈 낚싯대를 올리셨네요. 자, 금방 잡으신 사장님 또 히트. 아, 예. 자, 예, 합공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잡았어요. 에? 잡았어요? 누가 잡았어요? 아, 아, 예, 여기 사장님 또 잡으셨네. 아, 정갱이잖아요. 정갱이잖아요. 또 속았습니다. 자, 한 번 섞고 두 번 섞고 자, 세 번 섞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사장도 히트. 야, 여기 사장님 잘 잡으시네요. 벌써 세 마리째. 자, 통을 마구마구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서너 마리 잡으셨습니다. 아, 예. 잘 잡으시는 분은 잘 잡으시고 못 잡으시는 분도 빈손으로 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 사장님도 히트. 자, 여기 사장님은 아, 예. 동시 히트입니다. 동시 다발로. 자, 여기 사장님 히트. 자, 빠졌다고 하네요. 여기 사장님도 금방 걸었었는데. 예, 뭐 빠지면 또 잡으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내일은 고기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예, 내일은 오지 마십시오. 내일은 고기 안 나온답니다. 아, 예, 여기 사장님도 히트. 아, 빠졌나요? 자, 복잡해지니까 에,
제가 방송을 하면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몰려오실까봐 자리 비좁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이번에 두 번 연속으로 정갱이를 낚아 올리시더니 학꽁치를 올렸습니다. 제 통을 보여주신 조사님이십니다. 우리 젊은 사장님이신데 잘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을로 접어들면서요 학꽁치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씨알들이 좋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도 제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신 분인데요 지금 금방 첫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한 마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사장님. 네. 자, 여기 또 히트, 또 히트, 히트 히트 또 히트 계속해서 여기 사장님도 잡으셨고요 빨간 사장님도 잡으셨고 까만 조끼 사장님도 잡으셨습니다. 쏙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사장님 뭘 잡으셨나? 자, 정갱이를 잡으셨군요. 자, 여기 연금정 소식이었습니다. 5월이와 연금정 소식을 같이 동시에 알려드리고요. 아, 예, 또 어디 나옵니까? 아, 예, 예, 예. 여기 젊은 조사님이 잘 잡으시네. 예. 또 잡으셨네요. 잡고 잡고 또 잡고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자, 오호리, 여기 사장님도 히트. 아, 정갱이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만 또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또 동영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호리와 연금정 소식을 동시에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